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곡물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한 공급자의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그런 형식으로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도 곡물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하림의 페노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뭐 식량 자급률이나 아니면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곡물에 있어서의 유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료용을 제외했을 때 식량 자급률은 한 45.8%가 되는데 네. 이제 사료용을 포함시켜 버리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보면은 더 떨어지는 게 옥수수 같은 경우는 0.7%고 네. 밀은 0.5%,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7.5%로 전적으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런 국제 곡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신 그 부분에서의 우리 또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의문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다국적 곡물 기업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 벽을 쌓아오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많이 두터운 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하면 수익성을 따질 텐데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도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한 세 차례 지금 곡물 파동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때에 한 번,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에 한 네. 번,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 세 번째 이제 에그플레이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2010년대의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이제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이제 결실을 잘 못 거둔 부분이 있죠. 그만큼 뭐 진입 장벽 문제라든지 네. 투자 문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이제 단기 수익성을 만큼 끌어들일 수 있냐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발생했었죠. 네. 박사님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해외 곡물 시장 동향을 해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수급 전망에 대한 조례를 내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해서 하다가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정부 들어서는 그냥 그걸 또 다 폐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뭔가 네트워크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해외농업자금개발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농업자금개발협회가 있고 그래서 해외로 지금 이제 연해주라든지 이런 시장을 동남아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네. 적극적으로 융자라든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그러한 대규모의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있는 시장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또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진출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학 이렇게 해서 네. 연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밥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식량 자급률이 뭐 20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할 텐데 네, 지금처럼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그 밥상 물가도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달엔 118.02로 우리가 네. 통계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4.8% 올라가 있지만
곧 5%대도 곧 진입할 거라는 부문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에 네. 뭐 국가 이번에도 기재부에서 오늘 그 부분도 발생했잖아요. 민간 대책 부분도 발생을 했었고 또 우리 농식품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국제 곡물 수급에 대한 대책도 회의를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상 물가나 장바구니 물가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 시세가 이렇게 많이 뛰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들, 통화되는 들어오는 가격들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에 쓰이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먹는 용도로만 아니고 가공용으로도 그렇죠. 쓰이고 그다음에 뭐 사료용으로도 네.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용도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까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벌어지고 나서 정부가 대책 회의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정책을 세워서 일관되게 10년, 20년 꾸준하게 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대책에 의한다고 뭐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